돌덩이 TV. 안녕하십니까. 저는 돌덩이 TV 돌덩이 강사입니다. 소방기사 전기, 실기 기출, 기동용 수학 개폐 장치를 사용하는 옥내 소화전,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3회 3번 2강 문제입니다. 버스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면서 한 문제씩 암기 및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기동용 수학 개폐 장치를 사용하는 옥내 소화전 설비함과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6층의 호텔이다. 다음 강 물음에 답하시오. 6층에 보시면 파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 심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발신기 세트 옥내 소화전 내장형으로 자동형과 수동형이 있는데 별도의 냉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문제는 없지만 제가 종단저항을 각 소화전 옆에 넣었습니다. 경계구역과 이 부분을 넣은 이유는 소화전마다 종단저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경계구역 수를 확인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소화전에 한 개씩 있을 때도 있지만 때로 다른 문제에서 소화전함은 두 개지만 종단저항이 세 개일 경우는 3구역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보시면 가는 2구역이 되겠고요. 위에 보시면 종단저항이 2개죠. 그 다음에 나는 3구역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는 5구역, 라는 6구역, 마는 12구역. 옥내 소화전의 종단저항의 수를 세보시면, 천천히 세보시면 구역의 수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구역 같은 경우는 별도로 산정하셔야 됩니다. 바 같은 경우는 2구역, 4는 5구역, 아는 6구역 되겠습니다. 가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경보 방식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일제 경보 방식과 우선 경보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5층 이상 3000m제곱 초과되는 경우는 우선 경보 방식인데요. 면적이 따로 나와 있진 않았지만 이런 경우는 우선 경보 방식으로 5층 이상일 경우에는 우선 경보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선 가닥수는 처음으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내 소화전,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사용하는 옥내 소화전 설비함의 경우는 일단 처음에 지구, 공통, 전화, 4번 응답, 다섯 번째 경종, 여섯 번째 표시 등, 일곱 번째 경표 공통, 경종 표시 등 공통선, 그리고 여덟 번째 펌프 기동 확인. 이 부분이 있어요. 펌프 기동 확인은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자동을 사용할 경우에는 두 가닥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옥내 소화전은 지구, 공통, 전화, 응답, 경종, 표시 등 경표, 공통해서 7가닥이 기본수가 되겠고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자동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펌프 기동 확인 두 가닥을 넣어주시면 쉽게 가닥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쉽게 문제는 없지만 1구역을 보시겠습니다. 6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구역. 저는 이제 이 가닥수를 다 읽으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쉽게 앞자만 따서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지공전응 경표공, 지공전응 경표공 이렇게 외우는데요. 일단 1구역 보시겠습니다. 지구선 한 가닥 되겠고요. 공통선도 한 가닥, 그리고 전화선도 한 가닥, 4번 응답선도 한 가닥, 경종선도 한 가닥, 표시등도 한 가닥, 경종표시등 공통선도 한 가닥, 펌프기동 확인 등 두 가닥 돼서 1구역 같은 경우는 기본 9가닥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증가가 되는 선이 있는데요. 증가가 되는 선은 지구선, 비고란에 보시면 종단저항마다 한 가닥씩 증가하고요. 공통선에, 2번의 공통선 같은 경우는 7선 초과시마다 한 가닥, 그리고 7선 초과시마다입니다. 그리고 뭐 전화나 응답은 무조건 한 가닥이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경종인데요. 경종은 층마다 5층 이상 3000m제곱 초과할 경우에는 층마다 한 가닥씩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시등도 무조건 한 가닥이고요. 경종 표시등 공통 같은 경우는 원칙은 한 가닥입니다. 다만 문제에서 경종 표시등의 공통선을 7개마다 증가시켜라 라고 할 때는
문제에 따라 가감시키면 됩니다. 펌프 기동 확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두 가닥이고요. 자동일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풀기 쉽습니다. 그래서 4번 2구역 같은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공 전은 경표공에서 증가되는 거는 지구선 증가시키면 되고요. 경종 같은 경우는 층수가 하나 늘었죠. 그래서 두 가닥. 그래서 총 가닥수는 11가닥 되겠습니다. 3구역도 마찬가지로 풀어보시면 늘어나는 선은 지구선, 경종선이 되겠습니다. 5구역도 마찬가지. 그래서 나 경계구역은 13가닥, 다 경계구역은 17가닥. 그 다음에 6경계구역은 19가닥. 12구역 같은 경우는 공통선이 하나가 증가합니다. 공통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씩 하나씩 증가시키다가 공통구역을 빼실 수가 있는데요. 7선이 초과될 경우는 한 가닥 추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26가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보겠습니다. 습식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공통, PS, TS, 사이렌 이렇게 네 가닥이 기본으로 들어가는데요. 암기 방법으로는 저는 0PT4, 0PT4 이렇게 암기하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선은 PS, TS, 사이렌 이렇게만 가닥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1구역 같은 경우 다시 보겠습니다. 1구역 같은 경우는 공통선 한 가닥, PS 한 가닥, TS 한 가닥, 사이렌 한 가닥 해서 네 가닥이 되고요. PTS는 경계구역마다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5구역, 4 같은 경우, 5구역 같은 경우는 15가닥, 그 다음에 아 같은 경우는 19가닥 되겠습니다. 2구역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PTS 옆에 비고란에 보시면 습식 밸브마다 한 가닥씩 추가 이렇게 돼 있죠. 그 부분 참고하셔서 가닥수 문제는 풀이하시면 됩니다. 보통 가닥수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기출문제 나오는 가닥수를 하나하나씩 짚어서 풀어드릴 테니 한 문제씩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일차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